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3일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도내 시험장으로 지정된 81개 학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진 위험 지역에 있거나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24개 학교 시험장에 대해서는 관련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수능 시험이 연기돼 한겨울에 치러지는 만큼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난방과 화장실 배관 및 상하수도 동파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